예, 대표님 지금 요그저뭐 종삼이 타 죽는 포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요 두둑은 괜찮고 뒤쪽 두둑은 그렇죠. 예. 예, 전체가 다 이렇게 새파랗게 아주 좋은데 이 두둑만 지금 그 이래 타서 죽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지금 그 앞쪽이 더 많이 타 죽죠 저기는 요쪽 요 가까운 예. 요분 더 거의 다타 죽고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표피의 그 이실형 어떻습니까? 지금 2.4가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많이 집적돼서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비료를 많이 줬어요? 아니, 비료 안 줬어요. 그럼 안 좋은데 왜 이래 나왔습니까? 지금 이게 안 뺏겨 놓으니까 거꾸로 이제 비료가 위로 올라왔겠죠, 지금. 염료가 집적된 거죠, 위로. 예, 겨울에 그러면, 가을에 파종을 하고, 이게, 인삼포를 씌워버렸다, 그죠? 그렇죠. 요것만. 요 두둑만. 예. 그게, 비를 전혀 안 맞았던, 겨울에, 그렇죠. 눈비를. 하나도 안 맞았죠. 그게, 이게 삼투압에 의해서 밑에 있던 위로 염기가 오는 거. 예. 싹다 위로 올라버렸다, 그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지금 종삼이 어리니까 예. 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인삼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잘, 혹시 잘못 떼버리면, 이게 측정해도 이거 아주, 잘 못할 위치 상부에만 있다는 거지, 비료가. 그렇죠. 표피 쪽으로 더 많이 다 올라왔죠, 지금, 예, 그죠? 극지상부 제일 위에, 두둑 제일 위에, 예. 위쪽으로 비료가 싹다 올라버렸다, 그죠? 그렇죠. 이래 돼버리면 이게, 뭐, 무대책 돼버린다, 그죠? 그럼 차라리 이걸 그 인삼포를 지금이라도, 벗겨서 비료를 한번 흠뻑 맞춰가지고 흠뻑 맞춰야죠. 예.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비한번 맞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관절병하고 이런 걸로 바로 소독하면 되니까. 예. 예, 관계없습니다. 예. 그뭐비 맞춰도 괜찮은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막연하게 죽는 걸 보고도 기다리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죠. 염축적으로. 예. 그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인삼포에 그 지금 그 이런 현상은 또 대표님 농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봄에 파종을 해서도 충남 예산에서 이걸 봤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더니 거기도. 거기는 1.5 정도의 이시였는데 이것도 대표님 농장에도 지금 상부에만 이렇지 이거 다시 좀더 눌러가지고 측정 한번 해봐 주겠습니까? 측정이 내려가면 상당히 좀 예, 낮아지더라고요. 조금 눌려가지고. 예. 예. 지금 한 25cm, 약 20cm 깊이인데, 1.2 낮아졌죠. 예, 좀더 눌러볼까요? 조금 더, 0.5 나오네요. 그러면, 비분이 그, 아래쪽에는 없고, 그죠? 그렇죠. 겨울에 그, 눈비를 안 맞음으로 해서 지상부로 그, 그 두둑 상부 쪽으로 다 빨리 올라온 이게 여기는 건조하고 밑에는 비가 오니까 자꾸 밑에 있는 거 땡겨 올랐대 그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층에 있는 거 유로분을 계속 땡기고 위에다 모은 거죠. 그 옛날 어른들이 겨울에 눈비가 보약이라 하는 게 이게 토양에 축적된 그 비분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죠? 그걸 안 하고 비를 안 맞으니까 그 이게 간이 패버렸다 하는 거죠. 예, 비분이 싹 위로 빨리 올라가지고 다 축축이 돼서 자기보다도 더그 농도 높은 그 비분에 의해서 이게 다 죽는 다 현상. 죽는 거죠. 예, 하여튼 요 한두둑만 이렇게 이게 발생하고 이거 이게 뭐입니까? 이걸 그 시험이 아닌 시험이 돼 버려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응 부위가 있어서 못 뺏겨놨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왔네. 그래서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기계 갖고 하니까 예, 확인 나타나네 이게. 하여튼 이런 큰 노하우를 오픈해 주셔서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다 공유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